대학과 기업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와 백동예술대학교가 후원하는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자님들이 참석하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사회를 맡은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 조직위원회 CTS 핵승 실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다른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소광석 목사님, 우리 이번 코리아 이스터 파레이드 조직위원장이신 소광석 목사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일정이 있어서 오래 못 있어서 인사 드리고 인정합니다. 마스크도 쓰시고 또 당연히 그래야죠. 악수도 하지 말자고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몸의 면역체계가 제일 훌륭하고 또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이 제일 좋답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그 조심하되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 뭐 그냥 여담상 말씀드리지만 로마 시대에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습니까? 카타콤비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500만이 죽었어요. 시신들이 뭐 널브러져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시체를 다 치웠대요. 누구도 시체를 만질 수 없는데 검은 옷을 입고 저녁에 치우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더니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위대하고 항체와 저항인자를 만든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입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초갈등 사회입니다. 초갈등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부터 공격을 하는 그런 진영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만은 갈등은 갈등이죠. 갈등 없는 사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초갈등, 극초갈등은 정말 나라를 통일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진영 논리에 빠지고 서로 갈등에 진영에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데 이번에 그 환경청과 CTS에서 기가 막힌 퍼레이드를 구안해냈습니다. 이미 유럽이나 또 뭐 이런 그 기타 다른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에 부활절 그 퍼레이드가 많이 그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부활절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활절 퍼레이드, 부활의 신앙을 우리 교회 안에 이너서클화 시키고 종교적인 카르텔로만 이렇게 정착시켰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활의 고귀한 신앙을 어떻게 문화하고 사회에 이슈화하고 이것을 생명사랑과 또 다산의 문화로 연결시키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대화에 대화합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너무 우리 CTS와 한계총이 귀한 일을 하고 저도 얼떨결에 조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얼떨결에 아마 이 이스터 프레이드를 통해서 얼떨결에 우리 한국 사회가 하나가 되고요. 우리 기독교가 하나가 되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0수년 전에 불교가 그 뭐라고 하죠? 석가탄신 퍼레이드죠? 연등 퍼레이드를 하는데 뭐 수십만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때 기독교의 전성기 때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산골짜기에 처박혀 있어서 불교가 망하지 않느냐? 도심으로 나가서 연등 축제를 하자. 근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 그래서 불교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제 좀 진영 논리에 서로가 분열이 되고 갈등 사회로 이루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이때쯤에 얼떨결에 퍼레이드를 잘해서 얼떨결에 대화합과 대사회를 이루고 다문화 사회에 정말로 그들에게도 사랑을 주며 다산과 출생운동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생명사랑운동으로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글을 많이 써주시고 좋은 보도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리를 뜨시기 전에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기념사진을 먼저 좀 찍고 다음 순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누리분들, 또 CTS 임원분들, 또 한교총 임원분들 다 같이 좀 나오셔서요. 앞에 쓰셔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TS의 도시 임원분들, 또 한교총 관계자분들 다 나와주시고요. 최한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서 회장님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정기석. 네, 크로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로스를 네. 이렇게, 이렇게. 자, 우리는 손 잡습니다. 네, 다 찍으셨죠?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단상에 계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환석 목사님, 우리 조직위원장으로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은 우리 공동 주최하는 한국교회 총연합에서 신평식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만 잠깐 말씀 나중에 하십니다. 네. 그리고 CTS 부사장 윤문상 부사장님, 이번 미스터 퍼레이드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코리아 미스터 퍼레이드 이번 총감독이신 상희철 감독님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역시 코리아 미스터 퍼레이드 조직위원회 미술 감독이신 황준호 감독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래 저희 이번 미스터 퍼레이드의 공동대회장이신 감경철 회장님께서 참석하시려고 하셨는데 개인 일정상 부득이 참석을 못하시고 저희 CTS 기독교TV 고정훈 사장님께서 잠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CTS 기독교TV 고정훈 사장입니다. 오늘 강정철 회장님이 참석하셔서 우리 기자분들께 인사드려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오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 연합으로 설립된 CTS 기독교 TV가 올해 창사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협력해서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를 저희가 준비하고 지금 개최하게 됩니다. 좋은 섬김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지혜와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주요 교단들이 모여서 연합하고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과 CTS가 협력해서 준비하고 있는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 조직위원회는 오는 4월 12일 부활주일 광화문과 서울시청 주변의 거리와 광장을 생명과 사랑의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간으로 대화합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 그리고 다문화 이주민을 비롯한 사회적인 약자 모두가 참여하는 기쁨의 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퍼레이드 그 자체가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기자 여러분들께서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2020 미스터 퍼레이드를 위해서 따스한 마음으로 보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지적해 주시고 또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더 나은 정말 기독교가 하나 되고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기쁨의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CTS는 이 축제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겨나가고 다음 세대와 함께 가슴 뛰는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교회 총연합 신평식 사무총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에서 이번 미스터 퍼레이드를 주최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고 또 그 기회를 선용해서 CTS와 함께 이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근대 국가입니다. 제국이 아니고 민국이지요. 제국시대에서 민국시대로 바꾼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 정신, 그 다음에 근대 정신이 그 기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여 년이 되는데 2000년이 지난 1900년대, 180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근대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원초적인 생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생명력이고 원초적인 생명력이지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이 근대성, 현대성, 그다음에 현재의 시민사회, 문화사회 이런 모든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때로는 위축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그러면서 자꾸 예배당 안으로만 들어가는, 방 안으로만 들어가는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에서 축제를 갖고 거리에서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사 거리 축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여러 내용들을 보면 성찬이라든지 또 함께 드리는 예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배당 안에서 경건하게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갖고 있는 화해, 사랑, 용서, 용납, 자비, 또 선행 이런 것들은 광장에서 충분히 함께 소리치면서 노래해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퍼레이드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좋은 가치들을 광장에서 함께 나누면서 기독교 내부, 기독교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함께 교류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 갈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교총은 지금 주최하지만 앞으로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조금 안정되면 사실은 주최의 자리에 삼교총 같은 단체는 좀 빠져나오고 CTS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단체들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또 활발한 그다음에 훨씬 더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집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처음 대회라서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잘 없겠지만 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잘 기록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는 한국은 물론 저희가 알기는 아시아 최초로 펼쳐지는 이스터 부활절 기념 퍼레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자회견은 저희 한국교회 총연합과 CTS가 함께 주최하는 이 퍼레이드를 공식적으로 한국교회에 알리고 또 이 퍼레이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여러 기자님들과 또 한국교회에 알리고자 마련된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퍼레이드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고 또 각 언론사에서 잘 보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의 소개 영상을 잠깐 보시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 퍼레이드 유술 감독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황준호 감독님께 나오셔서 퍼레이드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하시는 시간을 바로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부활주 한국교회와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기쁨의 축제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 한국 기독교 135년 역사상 최초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부활의 기쁨을 알리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퍼레이드와 함께 다양한 문화 공연, 각종 체험 공간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세상과 함께 나누며 다음 세대에게는 생명과 사랑의 문화를 전하게 될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분들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저희 그 퍼레이드의 주요 내용과 조명은 퍼레이드의 주요 내용과 행사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개요, 행사 전반에 대한 기본 개요는 나눠주신 위인 모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는 크게 세 가지 행사로 구성이 됩니다. 사전에 광화문 광장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가 열리게 되고요. 저희 메인 프로그램인 퍼레이드 행렬, 그리고 퍼레이드 이후에 부활의 기쁨과 퍼레이드를 축하하는 기념음악,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행사 장소와 퍼레이드 동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속도가 조금 작지만 유인물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이화여고에서 사전에 집결된 퍼레이드 팀들이 순서에 맞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4시경에 해문안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 후 퍼레이드 출정식을 갖고 공식적인 퍼레이드의 출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쭉 가시는 것처럼 요 광화문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서울시청 앞에서 유턴을 해서 약 1.2km의 아우르는 광화문 광장까지 쭉 직진을 하고요. 거기서 유턴을 해서 다시 대종문화회관을 거쳐서 처음 집결했던 이화여고 운동장까지 다시 회귀하는 게 전체 우리 총 그 동선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잠깐 그 동선 흐름을 저희가 준비한 로드 뷰로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말씀드린 이화여고에서 집결을 해서 해문안 교회로 가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로드를 따라서 쭉 우리 퍼레이드 행렬이 진행이 되죠. 예,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이 속도가 일부러 조금 빠르게 했는데요. 하여간 이 루트 따라서 쭉 우리 퍼레이드가 도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덕수궁 앞쪽은 다른 교통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 덕수궁 앞쪽에서 이렇게 돌게 됩니다. 돌게 되고 그때 이제 광장을 좀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그 도는 회전 간격을 고려해서 플로팅카를 제작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청계천 광장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 광화문 광장 이쪽에서 광화문까지 쭉 직진해서 공진을 하고 여기서 유턴하게 되고 여기는 또, 도로교통 때문에 반만 저희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대전문회관을 지나서 다시 우회전을 해서 생문안교회로 가고 거기서 최종 출발지였던 이화여고 운동장까지 가는 게 저희 퍼레이드의 전체적인 동선의 코스입니다. 물론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각종 그 교통 문제라든지 또 안전하고 즐거운 관람을 위해서 시설이나 서비스, 운영 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마련한 이번에 우리 행사의 엠블렘입니다. 포용과 소통의 기독교 기본 정신을 담고 있고 또 행사의 축제성 그리고 퍼레이드의 행렬을 의미하는 디자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슬로건인데요.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사랑과 생명의 기쁨 하나됨을 노래하자를 저희 슬로건으로 잡게 됐습니다. 아, 이번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에는 기독교 선교 사상 최초의 퍼레이드라는 어떤 역사성을 담고 있고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가 담긴 시대성, 모든 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지방성, 어린이와 청소년들인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미래성, 그리고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비성도와 성도가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연합성이라는 다섯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도록 할 것입니다. 퍼레이드에서 두 가지 핵심 요소인 플로팅카와 이 퍼레이드 행렬팀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제 각종 그 디자인에 들어가서 상징을 들 수 있는 플로팅카고요. 이쪽 분들이 퍼레이드 행렬팀입니다. 여기 이제 각종 교회 팀들 각종 스토리를 담고 진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행렬에는 우리 슬로건인
이 사랑과 생명의 기쁨 하나됨을 노래하자는 요소가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아까 우리 저 목사님들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출발을 의미하고 있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미국 선교사님들이 135년 전에 타고 오신 동상, 그리고 부활절의 상징인 부활초, 그리고 다문화와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지구촌 플라워,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캐릭터카, 이렇게 네 가지가 중요한 프로토타의 상징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들과 좀 더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각종 캐릭터를 정수 속에서 구간을 만들어서 재미있게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캐릭터들, 이 중에서 한 8종 정도를 저희가 줄여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퍼레이드의 어떤 그 구성 요소를 말씀을 드리면, 대열의 구성은 말씀드렸던 요 부분이요. 요 플로팅카의 아까 말씀드린 범상, 그리고 부활의 상징인 부활초, 그리고 다문화에 하는 그 지구촌 플로팅카, 그 다음에 어린이 캐릭터가 중심으로 뭐 여러 교회도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우리 이웃들 다양한 모습의 행렬 팀들이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계획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시는 것들은 비성도들도 익히 알 수 있는 성서 속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에피소드들을 추려서 각종 어떤 그 플로팅카의 재미있는 스토리를 담아서 더욱더 축제성을 강화시키고 우리 그리스도와 기독교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세 이야기라든지 다윗과 골리앗, 뭐 주님의 사랑이 담긴 한 마리 양 이야기, 노아의 방주, 그다음에 아기 요셉의 탄생, 홍해의 기적, 이런 요소들이 재미있는 요소로 이제 보여지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기념음악회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약 2020년 적십자와 같이 광화문 광장에서 헌혈 캠페인을 같이 하고 모든 세대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광화문 광장의 프로그램들입니다. 이상으로 2020 코리아 유토 퍼레이드의 행사 구성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자석에 마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퍼레이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자, 질문이 없으시면 뭐 강의를 너무 잘했든지 그러면 또 너무 재미 없었든지 그러면 원래 끝나는 거죠. 한 가지 추가해서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기자님들하고 몇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한국교회 부활자재남예배위원회하고 진행됐던 얘기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부활자재남예배는 전통적으로 교단들이 협력하여 드리는 그런 연합예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활자재남예배는 김태훈 목사님을 대회장으로 해서 통합총회장 역시 김태훈 목사님을 대회장으로 하고 최우식 목사님을 합동중호최우신 목사님을 준비위원장, 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을 엄진영 목사님, 또 상임총무를 김종명 목사님 해서 좀이죠. 총무님 이렇게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해가고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 축제가 부활절 연합예배만을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이런 퍼레이드가 마련되면서 부활절 연합예배에서는 부활절 연합예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라는 전체 테두리를 갖고 그 테두리 안에서 부활절 연합예배, 그 다음에 부활절 퍼레이드, 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연합예배, 때로는 부활절 연합예배 위원회와 퍼레이드가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함께하는 그런 퍼레이드가 돼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은 물론 또 일반인들이 느낄 때 아, 이것이 같은 부활절 축제이구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부활절이라는 예배. 그 다음에 일반인들과 함께 협력하고 또 일반인들과 소통하기 위한 것은 퍼레이드. 이렇게 이해하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여 표시해 주시면 네, 마이크 네, 여러 교수님사의 박지현 기자입니다. 아,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네, 한 가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려스럽다 느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요즘 시국도 시국이고요. 또 우리나라가 종교관에 갈 때는 끊임없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부활절 퍼레이드를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기독교 내부적으로야 뭐 환영할 만한 일이겠습니다만 사회적인 공론화까지는 상당히 진통이 예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또 우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문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나가야 할지 궁금한 거거든요. 유문상 기자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부활절 퍼레이드의 기본 어떤 정신이라고 할까요?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그거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아까 그 성경할 때 135년 그 아펜젤 라운드로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대사회적인 메시지가 뭐가 있었을까? 교회 안에서의 메시지는 상당히 활발했지만은 이 기독교 전체가 이 사회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쪽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화문이라는 광장을 하나만 예를 들어도 어떤 공간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 그 다음에 분열의 요소가 지금 광화문 광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는 학생이나 어린이들한테 우리 기성세대가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가 어른들이 다투고 나누고 분열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세대가 앞으로 다음 세대가 돼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머릿속에 어떤 추억이 있을까? 이 기독교 그 정신을 가지고 하는 퍼레이드는 상생과 평화와 어떤 그 함께하는 그런 축제의 무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보면은 이 부활절의 그 고난의 주간을 지나서 기쁨의 어떤 주간을 통해서 부활을 노래하고 또 축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가 익숙한데 우리는 그런 쪽보다는 상당히 고난 쪽에 너무 곁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어떤 축제를 통해서 그 지금의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치유하면 물론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한 속에 이제 지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그 시대적인 어떤 아젠다가 하나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만들어진 것이 부활 축제입니다. 부활절 퍼레이드인데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3일 후에는 총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광화문 광장이 가지고 있는 또 정치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 총선이라는 것이 퍼레이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측면도 좀 고민스러웠고요. 갈등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총선이라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어떤 기간이면서 또 선거법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엄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은 총선 전에는 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된 요소가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이 축제를 통해서 어떤 화합의 메시지를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우리나라가 그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을 통해서 광화문 광장이 한때 어떤 그 승리의 축제 또 국민이 하나가 되는 어떤 무대로 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사태를 보면은 상당히 좀
힘들었던 기간이 지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이라는 또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상징성이 세계적으로 K-POP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좀 고양되어 있고 자랑스러운 문화가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더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종교, 기독교가 여기에 어떤 플러스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퍼레이드를 북경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도쿄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북경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도쿄도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독교가 융성한 대한민국에서, 또 선교사를 5만 명 이상 파견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축제가 없으면은 어떤 구심점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런 차원에서 우려보다는 이거를 통해서 기독교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된 기독교의 정신을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좋은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자, 조금 더 반하겠습니다. 우리 박지윤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거칠 것이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독교가 이렇게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찬성하는 부류도 있고요. 당연히 반대하는 부류도 있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시각들이 훨씬 더 많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합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저나 심지어 목사인 입장에서 듣고 있는 얘기를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움츠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들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들인 사랑이라든지 화해, 용서, 그다음에 자비도 기독교적인 그런 성령의 열매죠. 행복이나 조화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쁨의 축제가 되도록 해보자. 물론 총선 3일 전인데 얼마나 시끄러울까, 얼마나 경직돼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클까, 심지어는 성난 목소리가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제를 벌이는 것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이 기자회견이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시간 변동도 있었고 장소 변동도 있었는데, 원래 계획은 부활절 연합예배위원회가 먼저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오전 11시에 그 일반 신문 일간지 문화부 기자 13개사 기자들이 함께 참석해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일반과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현재 거쳐가고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벌써 뭐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던데요. 이렇게 기자들과 또 언론과 소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소통을 하면서도 우리 교계 기자들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조금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부활절 연합예배위원회에서도 아마 조만간 전체 기자회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따라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고 또 기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아까 우리 미술감독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 컨셉에 보다 더 좋은, 보다 더 완성도 높은, 그리고 모두가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기자님들 지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여서 네, 앞쪽에 마이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이 행사가 가장 중요한 건 기독교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 문화 행사로 자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예로 불교에서 초파일로 기점을 하는 연중축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불교 행사가 아니라 일반 문화 행사로 자리 잡은 게 오래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행사가 추후에 매년 개최된다고 했을 때 이게 일반 문화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신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우리 상감독님께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제 이번 행사 총감독을 맡고 있는 상희철입니다. 이런 퍼레이드 행사가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은 그 주최 기관이나 주최 단체가 갖고 있는
그 있는 어떤 주제성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퍼레이드 형식이 갖고 있는 대중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성이 이게 대중과 잘 호흡되고 맞게 됐을 땐 더 훨씬 빨리 정착되기가 쉬울 거고요. 근데 그 주제성이 일반 대중의 정서에 유리되면 좀 정착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기독교 문화는 저희 나라에서 지금 천만 신도를 갖고 있는 가장 큰 종교로서 그러니까 일반화의 과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독교가 갖고 있는 많은 문화 자산이 성경의 자산이 그게 이미 일반화됐고 일반 성도가 아닌 신도가 아닌 분들도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우리가 거리에 펼쳐냈을 때 대중과 유리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전혀 유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고요. 그래서 135년 동안 갖고 왔던 우리 그 저기 근현대 문화 자산들이 대부분 기독교를 중심으로 창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자산들을 흡수하고 소화하는 일반 대중의 능력도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가 갖고 있는 대중 지향성, 그다음에 대중이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깊은 이해들이 잘 교감된다라면 머지않아 이 대중화의 길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당연히 그 저기 원대한 꿈도 있어야 되지만 첫 스타트에 대한 어떤 부담을 많이 갖고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큰 욕심을 갖기보다는 차근차근 첫 출발을 잘 갖게 하고 지금 교계 기자들도 이제 그 일반 대중과의 어떤 그 공론화 같은 걸 우려하듯이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너무 크게 처음부터 기독교 위주로 진행된다라면 훨씬 더 다가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중성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교회의 헌신들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다문화라는 부분이 하고 그다음 다음 세대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 저희 그 행사의 중요한 모티브 소재화 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인정해서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저희를 더 공식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기자님 말씀대로 저희가 차근차근 밟아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수로에 절대 배부르게 생각지 않고 이번 일에 대해를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퍼레이드는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면서 그 안에서 다양성을 또 추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어떤 문화와 어떻게 잘 섞일 것인가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단기적인 어떤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서울 또 대한민국의 명물 행사로 기다려지는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감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하나 포함시켜 놓은 게 다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수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고 서울에만도 한 42만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각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 의상이라든가 또 전통적인 문화를 여기에 이제 어떻게 잘 가지고 와서 반영을 할 것인가 이게 하나가 이제 중요하고요. 또 퍼레이드 뒤에 음악회가 또 이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문화 음악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면은 한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쪽에 관계자들이 와서 힙합을 노래하고 한국의 한국말로 이제 노래를 하는 쪽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몽고라든가 또 캄보디아라든가 그 나라에 또 유명한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몽고인 그룹, 한국에 있는 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그룹들이 자기 나라에서 온 가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그 다문화라든가 또 소외계층 또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포용할 것인가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 나눔의 정신을 여기에다 어떻게 단순하게
거리에서 전시하고 자랑하는 행렬이 아니라 이런 분들의 마음까지도 담아낼 수 있도록 컨텐츠 기획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 중에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연예인들도 많이 있고 여기에 클래식이라든가 또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수많은 달란트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저희가 하모니하게 잘 녹여서 이게 그 일반 사회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중간에 어떤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신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좀 더 지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그러면 기자회견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운 날씨에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분들 감사드리고 혹시 어떤 자료들이 더 필요하신 분들, 뭐 영상이든 뭐 보도 자료나 또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다 저희 자료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서 저희 방영동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영업 주시면 저희가 그때 잠깐 한 마디 정도. 네, 그럼 제가 그 올해가 2020년인데 요즘 요 퍼레이드의 캐치프레스 중에 사람과 생명의 기쁨 하나됨을 노래하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020년의 환열을 지금 받아가지고 어려운 환자들한테 전해드리는 행사도 같이 함께 기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광고 계속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와 관련돼서는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밖에서 주차 확인을 해주시면 3시간까지 무료로 주차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지금 이 퍼레이드가 한국의 총연합과 함께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언론사에 추후에 그 광고를 게재하는 부분도 지금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교총과 함께 저희가 뭐 부활전 연합대회도 지금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저희가 그 광고도 퍼레이드 광고도 저희가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추후에 다시 저희가 관련자들이 알려 드리면 그거에 대한 협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이제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